만약 한순간에 당신의 피부색이 바뀐다면, 196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미국에서 백인 기자가 실제로 흑인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피부를 검게 만들고 50일 동안 살아봤다. 그 충격적인 기록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오늘은 존 하워드 그리핀이 흑인의 신분으로 체험한 그 50일과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해보겠다. 존 하워드 그리핀은 원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백인으로서는 흑인이 실제로 겪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다. 당시에 피부과 의사와 협력해 피부를 검게 만들기 위해 멜라닌 주사를 맞고 자외선 치료까지 받았던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외모가 완전히 바뀐 후 남부지역으로 떠나 흑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었다. 그가 다녔던 곳은 미국 남부의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같은 인종차별의 중심지였다. 그의 일상은 처음부터 충격의 연속이었다. 버스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자리가 철저히 구분되었고, 그가 흑인의 구역에 앉으면 백인들은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냈다. 거리의 상점들에서는 판매원들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비웃기 일쑤였다. 심지어 같은 식당조차 흑인이라면 입장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무 잘못 없이도 경찰의 무시와 위협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현실이었다. 하루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을 뿐이지만 흑인이 백인 구역에 왜 왔냐며 쫓겨났던 적도 있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흑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불안 속에 사는지 직접 체감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폭력이었다. 체험을 마친 그리핀은 1961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 블랙 라이크 미를 출간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내 인종차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기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특히 백인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리핀의 용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책이 인기를 얻자 일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그를 배신자로 몰았다. 협박 편지와 폭력의 위협이 쏟아졌고 결국 가족과 함께 고향인 텍사스를 떠나야 했었다. 그러나 그의 책은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기록물로 남아있다. 존 하워드 그리핀의 50일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도전이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직접 차별을 겪어보겠다는 결단은 그 시대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결국 백인이든 흑인이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